행복거리입니다. 오늘 떡교사 났습니다. 산행팀들은 산행기쯤에서 올라갈 거고 저는 역산행합니다. 여기 고천동 주차장입니다. 산행전 준비운동합니다. 여기 칠연계곡 쪽에 왔습니다. 안성 쪽에 와서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출발합니다. 아, 이게 솔밭이 엄청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좋네. 강남 오래됐네. 칠연폭포는 여기 일로 쭉 올라가면 진짜 점자가 하나 있네요. 눈이 바닥에 막 있습니다. 으쌰! 계곡에 눈이 쌓였네요. 야야야. 서리가 내려가지고 반짝반짝거립니다. 얼었어. 길이 다 얼었어. 온달이라서 눈이 많습니다. 도교산 국립공원 이렇게 지금 길에 온달에 지금 눈이 많아요. 여기는 아직 해가 안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전입니다. 땅이 얼었어. 아, 이제 납니다. 많이 얼었어요. 이제 가고 갑니다.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여기가 한성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여기 산행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온달이라서 눈이 많습니다. 일로 올라갈 겁니다. 한달가슴봉 탐방도로 해서 칠연폭포까지 갈 예정입니다. 출발합니다. 어머니네까지 가면 4.2km 칠연폭포를 좀 올립니다. 자, 오늘은 친구하고 둘이 산행합니다. 반가워요. 겨울산행 원래 처음이다.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 바람이 안 부는 거지. 바람 불면 팔바람이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좋다. 나오기 좋다. 자, 겨울 실감합니다. 고드름 보세요. 우와. 주름주름 달렸네. 진짜다. 도드름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계곡 물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게 얼음이 엄청 두껍게 얼었습니다. 아, 여기 동염령하고 칠연폭포 달림길입니다. 이쪽은 동염령이고요. 이쪽은 칠연폭포. 우리는 칠연폭포로 갈 겁니다. 또 화장실 또 패스를 해버렸네. 오르막치네. 여기로 여기로 계단 위로 쭉 올라가야 돼. 자, 나무 데코 호르몬 칩니다. 그렇지. 확실하지. 올라가 봅시다. 계단에 호르몬이 엄청 많았어. 걷다 보니 더워서 추워서 벗었습니다. 해가 나니까 땀이 나네요. 여기 가까운데 고드름이 있어요. 한번 따먹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건데. 맛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겠지? 어우, 시원하게 맛있어요. 실은 폭포 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끄덩끄덩 다 얼었습니다. 슬슬 긴다는 말 아시죠? 아이고, 힘들어. 계속 소가 있네요. 자, 여기 수련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물 시원하게 떨어지네요. 와, 계단이 가닥가닥 얼었어요. 자, 수련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앞쪽에. 자, 뒤쪽이 수련폭포입니다. 자, 하나, 둘, 다른 포즈. 하나, 둘, 오케이. 그거 할까, 누를까? 어떤 건 누르지? 어, 체크하는 거 뭐야? 아니다,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 보여. 여기는 저주산입니다. 여기 많이 와봤다. 여름이 많이 오는 곳이다, 여기.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네? 오늘 수련폭포가 목적지 아이가. 간대요. 산행을 더 해야 돼요. 아, 겨울 산행에 마시지, 이게. 멋져요. 아, 시원한 폭포 물소리. 수련폭포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제 동염령 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 겁니다. 눈이 많아요.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쪽으로. 자, 곰 출현지. 조금 더 올라갈까? 오케이. 어, 여기는 눈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점심 빵하고 커피입니다. 감자. 자, 눈밭에 전을 폈습니다. 없어요. 조금 물소리 좋네요. 새소리가 막 나네요. 수련폭포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어우야, 햇살에 맞추니까 이쁘네. 물 먹어.
물몸 좋지. 아이고 예쁘네. 정자입니다. 눈이 녹았어.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 여기가 지변의 청. 바이, 행복드렸습니다.